보호막 하면 N사 수술비보. 자, 그러면 자주 많이 발생이 되는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상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자,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에요. 일단 사례 챕터 1. 평소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해 가입 당시에 모집인으로부터 구두로 이야기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환을 계약자와 알림 후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어요. 자, 유의사항.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계약자 알림 의무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점은 뭐냐면 설계사한테 얘기해봤자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의미가 없다. 보험사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암 진단 보험금. 근데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상해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B씨는 해지환급 미지급형 상품을 20년으로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하다가 15년 후에 개인 사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불만을 제기했어요. 해지환급금이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 동안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반면 저렴하게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또 하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CC는 가입한 담보 중 일반 상해 수술비가 가입금액에 증액하고자 했으나 불가한 것으로 불만을 했어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가입금의 감액 신청 및 직업 급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 종목, 그 다음에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그리고 피보험자 변경,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증액 및 보장의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상해 수술비에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CC는 유리에 상처를 입어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피부 봉합 수술을 후 상해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였다. 자, 유의사항. 근육충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피부만의 단순 봉합술은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아 상해 수술비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적금 보호망이요. 상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 자, 상해 수술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9패스, 더블 9패스에 탑재가 됐고요. 일반 표준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회당 상해 수술비 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 회당이 아니에요. 한 사고당. 죄송합니다. 질병은 회당 지급이 되겠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보장을 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해 종수술비는 5종 맥시멈으로 1500까지 5종으로 수술하면 최대 상해 수술비 500만원, 그리고 상해 종수술비 1500, 무려 2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 5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도 50만원, 전 연령이 골절진단비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해 최대 5만원, 입원 일당이, 그리고 상해 상급종합병원 입원 일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월달, 10월달 딱 두 달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상품 구성해 보면 일단 기본 상해 사망이 있어요. 40세, 50세, 60세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보면 의무 계약이 있어요. 기본 상해 사망,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상해 사망과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5천만원, 이거는 최소가 5천만원이고요. 이거는 의무계약이에요.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그리고 상해 상급 종합병원 입원 있다. 이 네 개는 의무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보면 네 번째, 일반 상해 수술비 500만원, 40세, 50세, 60세까지 가입이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겨울 때 빙판길에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이럴 때 상해로 다쳐서 철심을 받건 상해로 수술하면 산 사고당 무려 500만원까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일단은
일반 상위의 수수비 1호종에서 처 500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180일 내로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골절로 진단받으며 뼈에 금간거 아니면 골프했을 때 너무 많이 쉬어서 가슴에 골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안전벨트 하다가 급 점거했을 때 이 쇄골 뼈에 금가서 7등급 나와서 일단 골절 진단받을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5대 골절, 그리고 골절로 인해서 수술했을 경우 깁스 치료비, 인공관절 수술비, 그리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비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표준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갱신형, 갱신형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자, 40대에 3만원대, 그리고 50대 4만원대, 60대 5만원대, 20년 날 20년 갱신으로 자동 갱신 가능하고요. 나는 비갱신형이 좋아. 그러면 간편심사로 20년 날 100세 혹은 보험료를 낮추면은 20년 날 90세, 80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 유역계 풀 보장 후 느니까 보험료가 4만원, 3만원 나온 거지. 일단은 위에 기본적으로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에 혹은 상해 수수비만 넣어도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